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오늘 오전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양자 협의를 하고 공급망 문제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공동성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12일 미국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생태계 강화와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협력 강화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